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기초 구문 독해 17강이 되겠네요. 17강. 페이지 수 찾는 법은 이걸 보고 이렇게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혼합 문제죠. 14에서 16 배웠던 우리 혼합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because the physician in the lab heard other coworkers criticize. because 뭐뭐 때문에요. 자, 접속사가 나오면 일단 동사를 찾아야 돼갖고 동사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그 내과 의사 in the lab 실험실에 있는 들었기 때문에 other coworkers 다른 동료들이 비난하는 것을 그녀는 나갈 수가 없었다. 아우, 쪽팔려. 쟤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어. 아우, 못 나가겠다. 자, physician, lab, coworker, quiz 단어 암기하시도록 하고요. 2번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if요. 접속사가 나오면 어찌나 동사를 찾아서 동사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 자, 투병사로 시작했으면 해석하는 방법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은 자, come back home. 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일찍 보인다면 다시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찍 보인다면 불가능하게 그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3번 갑니다. 마찬가지로 do라는 접속사로 시작했습니다. do 접속사죠. 동사를 찾아야 돼요. 필요할지라도. 자, 결혼하는 것이 그 숙녀와 필요할지라도 많은 돈이 나는 try 시도한다.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4번 갑니다. young volunteers요. 젊은 지원자들은, 자, volunteer 그러면 지원자 또는 자원봉사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want에요, 여러분. ing는 동사가 아니다. ing는 동사가 아니다. 이거 동사가 아니다죠. 자, 어린 지원자들은 뭔가 하고 있는, 수집하고 있는 약간의 돈을, 자, 원합니다. 도와주기를. 더 플러스 용사 뭔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에다가 더를 붙이잖아요. 그건 뭐뭐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The handsome, 잘생긴 사람들 이렇게요. The intelligent, 그럼 똑똑한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The rich, 부자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에다가 더를 붙이시면 됩니다. 오갑니다. Who are the gentlemen? 자, 누굽니까? 그 신사들은 끊어야 되겠죠.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쓰고 있는 뭔가를 onto 어디 어디 위에 전면구죠? 종이 위에. 7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6번입니다. 자, 위 비동사 앞에서 끊는다. 이까 이렇게 끊어야 된다. 이까지가 한단하다. 이렇게. 그죠? 자, 우리는 유일한 게스트 손님들이다.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머무르고 있는 이 호텔. 자, 이 우유는 유지했다. 아니죠. 우유가 어떻게 유지합니까? 끊어야 되겠죠? 끊어야 됩니다. 자, 이까지 끊어야 되고,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겠죠? 그래서 이 우유, kept, pp입니다. pp, 여기 있잖아요. 자, kept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과거로서 유지했다. pp로서 유지되니죠?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유, 유지된 냉장고 안에, refrigerator, looks, 보입니다. bad, 나쁘게. 자, 일반 형사 대 나온 to 부정사, 뭐뭐 하기에, 마시기에. 8번 갑니다. 되어라 있다. 많은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이 끊고 토론하고 있는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뭐뭐 하는 그 문제. 9번 갑니다. 대어리시 되어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있다 많은 문제들이 디스커스 토론된 자 디스커싱 토론하고 있는 디스커스트 토론된 토론하고 있는 by passengers 승객들의 예, 10번 갑니다. The wounded passengers, 그 부상당한 승객들은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읽고 있는 소설을 이게 동사다. can go 갈수 있다. 그의 집에 혼자. 11번 갑니다. The workers, 그 일꾼들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making 만들고 있는 11번 갑니다. The workers, 그 일꾼,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유용한 기계들을, 아가 동사죠. 매우 근면하다. 12번 갑니다. The English book, 그 영어 책. 이게 동사예요. is to. 너무 비싸서, 투투용법, 살 수가 없다. 뭐겠다, 이건 PP죠. 사용된 많은 나라에서.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자, 17강 두 번째입니다. 17강 호남 문제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자, 멈춰 세워놓고 설명을 듣고 해도 좋고 설명을 듣기 전에 해도 좋고 꼭 해보시도록 하고요. 각각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반복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며칠,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가서 배웠던 호남 문제도 다시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꾼들은 공장 안에 있는 깨라 일어난다. 일찍이 투비동 자문하기 하여 운동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 여자는 동사 찾아볼까요? 끊어야 되겠죠. ing는 동사가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죠? drank입니다. 그 여자 playing baseball 야구를 하고 있는 drank 마셨다. 한 병에 water 물을 갑자기. 자, suddenly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the valley 동사 뭘까요? found까요? 여기라면 is가 있죠. 당연히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동사고, 이때 이 found는 동사를 가장한 PP다. 지가 발견되어진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is not my teacher's. not a but b. 여러분, 찾았어요? not a but b. 나의 선생님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것이다. not a but b. 알아야 되겠죠? 그 유용한 책은? 여러분,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는 바로 끝나야 됩니다. 써졌다. 이렇게. 쓰여졌다. by 뭐뭐세아의 그 소녀예요. 어떤 소녀? 명사 뒤에 ing 노래 부르고 있는 소녀. 5번 갑니다. 그 못생긴 소녀는 with much money,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may want, 원할지도 모른다. 그녀가, 여기 해석해야 돼요. 그녀가 되기를 아름답게 되는 것을 또는 되기를 in the future, 미래에. 6번, 그 현명한 소녀. 운동장이 있는. 자, playground, 그러면 운동장, 그 다음에 놀이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애지가 두개 나왔네. 앞에 나오는 애지 아무 뜻이 없다.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few는 무슨 뜻이다? 부정의 뜻이다. 그죠? 가지고 있지 않다.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친구들을. 누구만큼? 그 intelligent boy. 똑똑한 소년만큼. The things. thing. 두 가지 뜻이 있죠. 겉, 물건. 겉들, 물건들. 만들어진 기계에 의해 싸다. 사기에 일반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에 the teacher 그 선생님은 자 enough to 나와 있죠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충분히 지적이다 충분히 똑똑하다 뭐말 정도로 가르칠 정도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그키큰 소녀 나무 아래에 있는 여기 댄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댄 앞에서 이렇게요 레슨은 덜입니다 덜 용감하다 민호보다 어떤 민호 내 뒤에 있는 이 문장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전명구가 거의 뭐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전명구를 해석 못하는 친구들 반성해야 됩니다. 의식을 해야 돼요. 전명구의 해석은 두 가지다. Behind me, 내 뒤에 또는 내 뒤에 있는 10번 갑니다. 그 가수는 입고 있는, 쓰고 있는 wonderful cap, 멋진 모자를 is cute. 귀엽다. 그 내성적인 숙녀는 하나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전치사 앞에서 끊는다. 하나다. 가장 아름다운 매력적인 선생님 중 in our class, 우리 학급에서. 자, as라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접속사의 두 가지 뜻. 때 때문에. 동사를 찾아라. needs. 동사했기 때문에. 동사했을 때. 자,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나는 I gave, give up, 포기한다. 자, 해석해 볼까요? 자, 해석합니다. Being an excellent chef. 멋진,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나는 포기한다. 13번 갑니다. Although,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도는, 뭐, 비록 뭐뭐일지라도 동의어가 뭐 있죠? Do? Although? Even though. 동사를 찾아라. 동사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이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어렵다니까. 중학생들도 못 한다니까요. 응? 비록 문만 할지라도. 자, 좋은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되는 것이 필요할지라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We, 우리는 hardly, 거의 머무하지 않다, 거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야, hardly seldom, 애와 줘야 되겠죠. 자, 14번으로 갑니다. as. 또 접속사가 나왔네? 때 때문에 동사를 찾자. 동사.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자, there was, there is, 과거죠.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큰 나무가 by the pond, 연못 옆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다. 그녀를 거기에서. 여러분, 접속사 이거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반복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